넣어서. 어, 엄청 편하네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되죠.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네. 제가 거의 한 빚이 한 300만 원씩 있었어요. 카드값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수를 하고 진짜 쪽자 살자 했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 밥 사 먹을 돈이 거의 없었죠. 하루에 한 7천 원 정도만 쓰고. 근데 왜 하필 햄버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햄버거가 사실 제가 뭐 선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장점이 너무 많아요. 간식 대용으로도 되죠. 그리고 네. 밥 대용으로도 되죠. 폴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단체 주문도 되고. 맛있다. 제 스타일이에요. 대전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대전에도? 네, 대전에는 없어요. 대전은 좋겠어요. 아따가 생겨.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34살이고요. 수제버거 본점을 하고 있고 그다음 체인점 한 60개를 하고 있는 정량 사업가 안준혁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34살인데 가맹점을 60개나 이렇게 차신 네. 거예요? 오늘은 제가 지금 3일 전에 내려와서 이제 현장 체크를 좀 하고 있고 대전 세종점에 오픈을 해서 오늘 가오픈하기 위해서 제가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거예요? 3일간은 제가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아침 먹으려고 편의점에서 도시락 하나 사가지고. 여기는 그러면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계신 집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모텔에서 사는데 네. 여기는 희한하게 모텔을 허가를 안 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서 숙소를 구했어요. 밥을 먹고 밥을 아침에 안 먹으면 저녁 7, 8시까지 거의 밥을 못 먹어서 먹고 가야 되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으신 거예요? 가오픈이라 하더라도 첫날이 제일 바빠서 점주님들도 조금 정신이 없으시니까. 명색이 60개 가맹점 대표님이신데 아침을 이렇게 때우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60개라고 뭐 다른 건 없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그러면 이제 대표님 어떤 계기로 출연 요청을 해주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34살에 살아오면서 저도 이게 하나의 기록을 좀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하는 일들이 도움이 되고자 저도 뭐 사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있겠지만 정직하게 사업을 해서 좋은 제품이나 아이템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자영업을 하시거나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보시면서 아 이런 사람도 있다 도움이 되는 정보를 찍기 위해서 요청을 대표님은 34살이라고 하셨는데 결혼은 하신 거예요? 결혼 이제 8월 달에 합니다죠. 아 이제 곧 결혼 앞두고 계신 거예요? 네. 아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앞두고 계신데 이렇게 네. 계속 지방 출장 다니고 바쁘신데 집에서 좀 서운해하지는 않은지 궁금해요. 서운해요. 어제도 욕 한 바가지 들었어요. 스케줄이 8월 25일 날 결혼인데 8월 16일까지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주에 계속 하나씩 지방에 돌아다녀야 돼요. 웨딩은 여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신랑들은 그 웨딩 종사자분들께서 찬밥 신세 다 하더라고요. 보통 옆에서 구경하고 그죠, 그죠. 선택하는 거 기다려주고 집 나르라 하고. 대표님 지금 요식업 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원래 저는 일본계 무역회사에 있었다가 퇴사하고 이제 저희 동생이 하는 가게에서 일단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어떻게 어떻게 되다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동생이 네. 일하는 가게에 알바를 하셨다고요? 네. 그게 지금 이 햄버거 가게인 거예요? 네. 원래 동생이 푸드트럭을 했어요. 부산에 하다가 막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하지 마라 쫓겨다니다가 어쩌다가 양산, 경남 양산에서 하게 됐는데 잘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차려서 월 2, 3천 정도 하다가 저도 사실 회사 생활을 하다가 장사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은 저도 약간 그 섬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 23살, 4살 때 배에 실어가지고 치킨 팔고 막 이랬어요. 미진도라는 섬에서 23살에 섬까지 들어가서 치킨 팔고? 네. 떡막 쳐가지고 기름 튀김기 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 적성이 좀 맞았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이제 아 내가 좀 장사를 하고 싶다. 네. 그때 뭐가 유명했냐면은 튀김덮밥. 백종원 선생님의 그 튀김덮밥이 유명했는데 제가 또 일식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튀김덮밥을 나는 하고 싶다 했는데 일단 여기 와서 일을 해봐라 해서
하다가 동생이 그때 코로나가 닥쳤어요. 아 나는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인수를 할게 이 매장을. 그때 매출이 잘 됐을 때 3천까지 올라갔는데 1,700만원까지 내려갔어요. 코로나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이서 하고 아르바이트 한 명이서 하고 이러니까 안 남죠. 두 명이 인건비도 안 나오니까 자기는 못하겠다 해서 인수를 하자 해서 한 7,000만원에 제가 그걸 샀어요. 할부로. 아 할부로? 내가 2년 안에 이거를 다 갚겠다 그러면 연 5% 이자를 해가지고 니한테 이거를 매달 내가 돈을 주겠다. 전액 할부로 사신 거예요? 네. 돈이 없었어요. 그때도 네. 제가 거의 한 빚이 한 300만원씩 있었어요. 카드값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인수를 하고 진짜 쭉자 살자 했어요. 그때는 많이 힘들었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진짜 밥 사 먹을 돈이 거의 없었죠. 하루에 한 7,000원 정도만 쓰고. 그때는 이제 아르바이트생도 쉽게 못 뽑았죠. 그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사장이 일하면 직원이 3명, 4명 하는 일을 할 수 있다. 사장 한 명이. 그 말이 아,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이제 인건비 아끼려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막 한 시간 안에 3명이서 할 일을 혼자서 다 하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도움이 되는 게 지금은 체인점주님들이 처음부터 잘 되시는 분도 있고 뭐 생각보다 안 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가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잘 되는 매장과 좀 잘 안 되는 매장 이런 매장이면 어떻게 컨설팅을 좀 해드리고 이런 도움이 또 되고 모든 영역을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내 매출대로 회사 다니기 전에는 저는 사실 별 기술도 없었고 학력도 별로 안 좋았어요. 공부도 솔직히 말하면 잘하지도 못했고 20대 초반 돈은 벌어야 되니까 부산 항만에 가가지고 그때 그 근무 조건이 어땠냐면 23시간 일하고 하루 출근하라고. 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배가 파역 작업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항만에 들어와 있는 시간마다 돈이 붙으니까 빨리 작업하고 끝내야 되니까 23시간 일하고 배 나가면 다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자고 이렇게. 엄청 힘드셨겠네요. 힘들었죠. 그래 빨리 그만두죠. 손가락은 왜 그러신 거예요? 아, 어제 다쳤어요. 하다가 많이 다쳐요. 저희 점주님도 어제 다쳤어요. 양파 가다가 다 드셨어요? 네. 일이 좋더라고요. 출장 가니까 이제 치약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 그냥 물 묻혀서 닦으면 치약이 다 묻어서 나와. 아 치약이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어. 좋죠. 아이씨. 아, 사모님 괜찮으세요? 네, 아, 지금 일부러 세팅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안 돼. 세종이 인구가 많아요. 세종이 특별시니까 그리고 여기가 이제 세종 신도시거든요. 그래서 소비력이 엄청 좋아요. 보니까 이제 출산율도 제일 높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살기도 엄청 좋고 그거잖아요. 세종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기 제일 좋은 도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표님 햄버거라는 네. 메뉴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흔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햄버거를 선택을 하신 거예요? 햄버거가 사실 제가 뭐 선택하려고 한 건 아닌데 장점이 너무 많아요. 간식 대용으로도 되죠. 네. 그리고 밥 대용으로도 되죠. 폴에서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장도 되고 배달도 되고 단체 주문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파는데 이 유형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을 안정적으로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점심 먹고 조금 모자라면 햄버거 사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대중 없이.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평수가 작아도 13평 14평이라도 1억을 찍을 수가 있어요. 매출에 손님만 계속 들어온다면. 13평에서 1억이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제가 두 달 전에 강원 원주점을 오픈을 했는데 지금 한 9,800만원씩 찍고 있어요. 월세 200에. 아 그래요? 네. 나중에 한번 촬영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와 강원도인데요? 네. 특이하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경쟁이 엄청 과열돼 있거든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지방만 찾아가지고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개설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수도권 경기권은 이제 점차 차고 있고 지금은 일단은 뭐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부산에서 시작해서? 네 맞아요. 서울에도 지금 하나가 있긴 있는데 거기도 한 8,000만 원 정도
한다고 있어요. 가맹점이 60개잖아요. 근데 모든 가맹점이 다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보증금 빼면은 한 7,500, 8,000만 원에 다 할 수 있거든요. 업종 변경을 하면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월 한 5,000 이상이 계속 나와주면은 사실 그런 브랜드가 몇 없어요. 프랜차이즈에. 저희는 그걸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순수익도 계속 높여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한 3개 정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 하나 더 오픈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럼 직영으로 총 네. 4개를 운영하게 되는 거네요. 좋으니까 제가 제 거를 하는 거죠. 여기가 신도시인데 네. 계획적으로 다다다닥 만들어놔서 엄청 깔끔하고 상가나 이런 게 아마 딱 좋을 거예요. 5만 브랜드가 다 있어요. 여기 바로 옆에 롯데리아도 있고 이런 동네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깔끔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음식점. 우리 사장님도 처음에 자금이 좀 부족하셔서 제가 2천만 원을 대출을 해드렸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네. 거예요? 네. 제가 3개월 동안 이제 해드리고 이자가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네. 2천만 원 해드려서 일단 오픈을 했어요. 요즘 힘들거든요. 경기가. 은행에서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요즘은 대출이 안 나오는데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렇게 빌려드리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장사를 하고 나면 매출이 형성이 되니까 대출이 나와요. 자영업 대출이나 저금리로. 장사를 하기 전에는 직장을 다니시면은 소득에 대비해서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오죠. 보통 3천만 원 나오기도 힘들죠. 일반 장사하시기 전에. 가게는 몇 층이에요? 1층에 있어요. 가게는 1층에다만 오픈을 하는 거예요? 2층에도 해드리는데 저희는 보통 그냥 1층에 하는 게 접근성도 좋고 추천드려요. 월세가 2층이 싸긴 한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용하려면 1층이 훨씬 좋으니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2층 넘어가면 잘 안 가려고. 그죠. 네. 여기. 대표님 이름이 왜 왓더버거예요? 왓더버거가 원래 사실 의미 없어요. 원래 무슨 버거 할까 강조되는 말이 없을까 해서 왓더 셔터 히터 하다가 왓더 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버거가 무엇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여기 보면은 상권도 전부 다 이제 다 이제 음식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까지. 저기 롯데리아고 저기 롯데리아가 이미 있잖아요. 네. 유명하고 싸고 그런데도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통 햄버거 집은 거의 다 모여있어요. 왜냐면은 모여있어야 더 장사가 잘 돼요. 햄버거 집들은. 그리고 상권도 롯데리아는 대기업이니까 잘 되는 상권은 무조건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있죠. 오늘은 가오픈을 하는 날이고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가오픈하고 본오픈은 토요일날. 근데 가오픈이랑 본오픈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거의 없는데 네. 이제 가오픈은 저희가 같이 상주를 하면서 조금 도와주면서 만약에 주문이 밀리거나 하면은 이제 배달도 막고 이용을 못 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대표님 여기 매장은 지금 몇 평이에요? 여기가 한 16평. 보니까 지금 상권이 아까 오면서 봤는데 되게 좋잖아요. 네. 그럼 여기 월세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월세가 220 정도? 이게 보시면 일자동선이라 한 명 있어도 일할 수도 있고 다섯 명 있어도 일할 수도 있는데 한 명에서 일해도 세 발자국 안에 다 끝나요. 보통 보시면은 가게를 만약에 차리실 때 보통 여기가 16평이다 해가지고 16평 에어컨을 설치하면 안 돼요. 왜냐면 주방에 대한 열기나 있기 때문에 보통 두 배를 설치하거든요. 여기는 홀에서는 16평에 두 배니까 40평을 넣고 저기서도 두 배를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총 이거는 한 60평 정도의 에어컨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보통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에어컨이 한 대 설치하면 3,400만 원이 깨지니까 이게 평수가 작다고 해서 그냥 하나만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공변을 당해요. 그런 것까지 다 계산하셔서 설치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닥트도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오버 스펙이다 라고 하는데 연기가 빠지고 그 다음에 이 환기 기능을 정확하게 하려면 총 5마력이에요. 5마력이면 중국집 워크할 때 있죠. 그 정도의 시설이에요. 직원분들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열기도 잘 빠지니까. 지금 이거 빵은 따로 공수를 해오시는 건가요? 제가 만든 빵이에요.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공장에 제가 위탁을 해서 이 조합법으로 센지랑 그 다음에 뭐 버터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시중에는 살 수 없는 빵이죠. 직접 그럼 다 연구를 하신 거예요? 네. 이런 거 연구해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이제 뭐 사실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빵을 대합 밀가루 이것도 그냥 햄버거 빵을 만드는 성분이 있고 과자 성분을 쓰는 밀가루가 있는데 저희는 약간 빵이 크런치함이 중요해서 과자 성분이 들어가는 밀가루와 햄버거 빵을 만드는 밀가루를 같이 배합하고 그 다음에 또 풍미를 올리기 위해서 버터 함량도 조금 넣고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크기도 좋고 진짜 수제버거 빵
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게 아니고 반수제 발효시키고 공장에서 찍어낼 때 사람 손이 또 들어가줘야 돼. 굽고 이럴 때. 시제품들은 그냥 딱딱딱 전부 다 공장화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손이 많이 가는 빵이네요. 그죠. 다른 데는 뭐 하실 수가 없어요. 고기 같은 경우도 이게 저희가 공장에서 여기서 직접 다 치시면은 힘드시니까 제품을 팔고 이제 소스도 다 이제 저희가 공장에서 다 제조를 해요. 요것도 이제 저희가 하는 특수 배합. 소고기 넣고 몇 센치 딱 눌렀을 때 가장 적절한 지름과 센치가 있어요. 네. 해동이 딱 잘 되는. 너무 두꺼우면 이제 구울 때 속이 안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에서도 그것들을 다 이제 규격을 맞춰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편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근데 대표님께서 맨 처음 시작하실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장화 시스템을 만들지는 않으셨을 절대 거잖아요. 절대 못하죠. 예전에는 이제 민재하고 갈아가지고 다 했는데 네. 사실 맛은 똑같아요. 이게 왜냐면 고기가 있으면은 고기에 규격도 다 있거든요. 3mm, 6mm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제가 직접 이거 손으로 다 만들었을 때 그 맛이 완전히 똑같아지도록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다 쓰는 양이에요. 아, 하루에 요만큼 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 모자랄 거야. 이거 새우 같은 경우도 다 까져서 나와요. 칼질까지 다 돼서 공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장사하면서 식자재 재료 준비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돼서 나와요. 이렇게 받아서 그러면 대리점주님들은 재료 받고 그냥 합쳐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급속 냉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퀄리티를 최대한 살려서 해동시켜서 바로 3일 안에 다 소진을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하루 안에 다 소진이 되도록 그렇게 다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대표님? 이거는 이제 양파 써는 기계라고 보통 옛날에는 하나씩 제가 다 썰었어요. 그죠. 하나 다 쓰고 토마토도 하나씩 다 썰었는데 이 기계가 진짜 욕이 나거든요. 그냥 이렇게 칼날이 있어요. 여기서 큰 거는 이렇게 썰어도 되고 작은 거는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넣어서 이렇게. 엄청 편하네요. 한 번에 이렇게 다 되죠. 이거를 이제 볶음 양파를 바로 써는 거예요, 저희가. 이건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이제 한 130만 원 정도. 130만 원? 네. 근데 진짜 이거 칼로 일일이 썰려면 엄청 힘들잖아요. 그죠. 이거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저희가 양파를 네. 하루에 한 15kg 한 망을 다 써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15kg 정도를 계속 썰면 하루는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365일 하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네. 시간으로 따지면 한 2시간을 하루에 절약을 했다고 봐요. 한 달에 60시간. 그렇죠. 1년이면 한 720시간 아끼는 거네요. 그렇죠. 그 시간에 더 팔아야죠. 효자네, 효자. 상추 같은 경우도 하이피라라고 유럽 상추예요. 일반 양상추가 아니고 양상추는 조금 질기고 이제 식감이 아삭아삭한데 이건 부드러워요. 그 대신 가격이 좀 높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달콤하면서 연하면서 저희 이제 시그니처 상추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농장 세 곳, 큰 곳이랑 계약을 해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상추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유기농이에요. 약을 하나도 안 치고 유기농 필증까지 나 있고 토마토랑 상추랑 결합을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놔요. 하루에 나갈 양을. 근데 이런 식으로 고퀄리티의 재료를 쓰면 이 음식 단가가 높아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햄버거 일반 패스트푸드점보다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맛을 정말로 아시고 그 가치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리고 고객분들도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신선한 재료를 쓴다. 이렇게. 요즘 분들은 조금 비싸더라도 내 몸을 위해서 유기농 그냥 돈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뭐 고기에다가 합성 첨가물을 절대 넣지 않고 이건 다 생고기예요, 생고기. 생고기를 그냥 급속 냉동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첨가물이 하나도 없어요. 소금이랑 후추, 조미료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소금이랑 후추만. 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껌딱지 떼듯이 이렇게. 이렇게 떼면 안 돼. 대표님이 직접 나와서 교육도 다 해주시는 거예요? 바쁠 때는 혼자서 하기에는 좀 힘들어요. 요 색깔이 마이야르 반응을 해가지고 요 갈색이 가장 맛있어요. 아시겠죠? 맨 처음에 네. 동생분 거 인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빚은 지금 다 갚으신 거예요? 2년 안에 다 갚았어요. 빚부터 갚고 시작했어요. 빚 갚고 그 이상의 돈을 모았어요. 한 6년 됐네요, 거의. 그러면 또 궁금한 게 한 6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체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전체 매출은 제 평균 매출이 4천 정도 되니까 60개 하면 240억 1년에. 1년에 240억? 네. 와. 평균이 4천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60개 대점이. 1년에 240억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많이 올라갔겠네요.
원래는 제가 할 때는 제가 아무리 해봤자 한 달에 1억 3천 월세 70만 원에 보증금 1,500만 원인 사이트예요. 거기서 1억 3천 정도를 했어요. 아, 근데 월세 70만 원짜리로 월에 매출을 1억 3천 이렇게 올리는 거면 진짜 엄청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 처음에 인수할 때 안 됐죠. 1,700만 원 정도 나왔었어요, 인수할 때. 인수하기 전에는 잘 됐는데, 제가 그 매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인수할 시기에는 한 1,700까지 떨어졌었어요.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그때는 제가 진짜 장사 초보였잖아요. 그냥 팔자, 도전이다. 오늘 처음 오픈하신 네. 점주님이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왔다먹어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버거집 여러 군데 돌아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됐어요. 어디에서 맛보시게 되셨어요? 부산에서요. 아, 지금 여기가 세종이잖아요. 네. 부산 가서 맛봤다가 세종에다 차리신 거예요? 네. 지금 처음 오픈 날인데 이렇게 막 붐비는 거 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 비벼가지고 어떠세요?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냥 긴장되고 떨리고 긴장되고 떨리고 네. 장사는 처음이신 거예요? 네. 그러면 대표님이 잘 해주시던가요? 직원분들이 다 세계적으로 잘 되어있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바로바로 해결해주시니까 지금 보니까 배달이랑 이런 게 엄청 밀려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지금은 뭐 홍보를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고 오늘 첫 오픈이에요. 보통 첫 오픈 날 이렇게 돼요? 되죠. 이거는 이제 연습하기 딱 좋아요. 처음부터 몰아치는 것도 있는데 지금 뭐 그래도 한 50만 원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오픈하고. 지금 온 지 몇 시간 됐어요? 오픈한 지 한 1시간. 1시간 됐는데 50만 원 팔린 거예요? 네, 1시간 반 정도. 벌써 오골이 꽉 찼어요. 가오픈인데 대표님 요거 하시면서 맨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은 빵이랑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장만이 돼서 편하게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양파도 칼로 썰고 토마토도 칼로 썰고 빵도 이제 하나씩 반으로 다 자르고 그런 것들이 엄청 기계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매출 많이 안 오르니까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그때는 마케팅에 대한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났어요. 음식 만들어서 판다. 자금적인 여력도 안 됐고 사람을 쓸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모든 거를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장사가 이제 조금 잘 되려고 하니까 주변 가게들에서 회방을 많이 놓았어요. 어떤 회방이요? 뭐 예를 들어서 처음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모르잖아요. 법률적인 걸 아예 몰라요 제가. 근데 이제 위생과에서 이제 막 신고를 넣어가지고 한 달에 막 한 4번 5번 위생과를 집어넣게 해가지고 계속하고 벌금도 내고 그 다음에 또 건축법도 제가 인수받아가지고 건축법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2번 3번 와가지고 다 시정하고 몇백만 원씩 막 계속 쓰고 잘 되니까 배 아파가지고 시비 건 거네요. 네. 그리고 뭐 또 특이한 게 이제 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경찰서에서 막 형사들이 저희 가게에 왔어요. 그래서 전파 탐지기로 해가지고 막 다 했는데 변기통을 막 뜯어보겠다. 다 뜯어가지고 이제 손님들 꽉 차있는데도 그런 일도 있었고 방해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다 겪다가 근데 그 일만 겪으면 상관없거든요. 네. 일상생활에 일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겪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걸 하나하나씩 이제 또 맞춰나가면서 하니까 빈틈도 줄어들고 이제 법률도 다 지켜가면서 하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모든 걸 겪으면서 이렇게 5년 동안 이 정도 성장을 하신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왓더버거 지금 오늘 오픈 날인데 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아, 이거 맛있다고 해가지고 저 대전에서 왔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네. 오신 거예요? 대전에는 왓더버거가 없거든요. 지금 이거 드셔보시니까 맛이 어때요? 모양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네. 새우가 되게 알이 통통해 보여가지고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가지고 지금 이제 맛보려고. 아, 이제 아직 안 드신 거고? 아, 이게 새우버거예요? 우선 감자튀김부터 먹어봤거든요. 네. 감자튀김이 다른 데랑 다르게 통통하니 이것도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인터뷰 좀 거부하시던데 엄청 잘하시는데요. 맛있다. 제 스타일이에요. 대전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 대전에도? 네. 대전에는 없어요.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따가 생겨. 지금 이 조그마한 매장에 점심때가 이 정도면 저녁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리겠죠. 근데 지금 저희가 햄버거 장점이 한 개 만드는데 10분에서 15분 20개 만들어도 20분에서 25분밖에 안 돼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하니까 동시에 만드니까 그게 좋아. 그래서 매출이 많이 나와요.
햄버거를 굳이 선택하신 이유가 다 여기 있네요. 선택한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했지만 하다 보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 온라인, 배민 이런 거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처음에 다 해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고 가시는 거네요. 오픈해서 3,500만 원 미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고정 마케팅을 조금 깔아놔야 돼요. 나중에 저기 주방에 가 있으면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 요소를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대로만 하시면 계속 순환이 될 거예요. 마케팅 체크 꼭 해야 되는 홍보 마케팅 12가지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 요거 공부하세요. 저랑 통화 계속 합시다. 중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됩니다. 아 근데 이런 거 나가면 이거 그 영업 비밀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해도 잘 못해요. 세부적으로 또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네 안 되면은 배민 조금씩 끊으면서 해. 배민 끊으면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퀄리티를 정확하게 놔야 되겠고 팔 수 있는 것만 파는 거죠. 이렇게 소화를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주문을 안 받는 거네요. 네. 배민이나 이런 거 들어오면 끊고 콜 위주 손님들에게 먼저 대접하고. 근데 이렇게 취소하는 것들은 많이 아깝지 않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게 눈앞에는 아까운데 그분 한 분이 잘못 나간 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으면 10번이라도 더 오시는데, 잘못 나간 음식 그냥 아까워서 한 번 팔면 10번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먹는 거 2만 원이 아까워서 20만 원을 놓치는 거예요. 엄청 좋은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백종원 같았어요. 아 그래요? 여기 포장도 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맛있으니까 포장 당연해가죠. 여기 올려면서 머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요거 끝나고는 다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사무실에 내려가야 돼요. 양산으로 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서 밀린 일을 좀 처리를 하고. 신메뉴 또 이제 7월 달에 나오거든요. 대표님, 오늘 저랑 이렇게 촬영해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같이 촬영을 하면서 하니까 힘든 점도 있었는데 너무 리드를 좀 잘해주셔서 이게 수월하게 한 것 같고, 나중에 또 이거를 제가 유튜브로 되돌아보면서 좀 나태해질 때 이걸 또 돌아보면서 아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해서 기감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장사 5년간 해오셨는데 하시면서 힘들었다거나 그런 점이 있을까요? 힘든 건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서 있으면은 앉으려고, 앉으려 하면 누우려고, 누우려면 자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힘들었을 때 지금 생각하면 엄청 힘든데 지금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태만하지 않고 지금 당장 조금 더 힘들면 앞으로 1, 2년이 더 편해진다라는 생각에 저는 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 조금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1, 2년 뒤에 좀 더 편해진다는 그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힘든 시기에도 견디실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혹시 그럼 앞으로의 목표 있으실까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 그 이상의 제 햄버거를 먹을 수 있게끔 편하게 왓더버거 생각하면 아 시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일단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그 왓더버거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들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목표고, 세 번째는 이제 장사를 처음 정보 없이 하면은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세요. 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성공을 하실 수 있도록 조금 정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계속 뭔가를 배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네. 그 점주님들을 위해서 사실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거 있죠. 지금 60개 정도 이렇게 깔려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1000개, 만 개까지 가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1터뷰도 화이팅!